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제철 꼬막 요리 세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한 겨울에 쌀쌀함에 잘 어울리는 꼬막은 지금 뭐가 통통하고 달큰합니다. 툭 터져나오는 바다향이 밥 반찬으로 술안주로 제격이네요. 첫 번째 요리는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는 중독성 꼬막 무침. 먼저 꼬막 1kg을 준비해 주세요. 꼬막을 사실 때는 껍질이 깨진 녀석들이 많지 않고 만졌을 때 입을 오므리는 싱싱한 녀석들이 좋고요. 꼬막은 굳이 해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생산지에서 해감이 어느 정도 돼서 오기 때문에 뻘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락바락 문질러 씻어주고 그래도 익혔을 때 뻘이 나오면 떼어내고 먹으면 되고 현지분들은 뻘이 깨끗해서 그냥 드신다고 하네요. 중불에서 물 1.5L 끓어오르면 꼬막 모두 넣고 계속 골고루 저어주면서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냅니다. 입을 벌리는 꼬막이 두세 개 보이면 무조건 건져내고 이것도 입을 안 벌리는 녀석이 대부분이라서 2분 안쪽으로 꼭 참고해주세요. 넓게 쟁반에 담아 골고루 펴서 식혀주고 숟가락으로 조개 뒤쪽으로 넣어 돌려주면 껍질이 서로 분리됩니다. 꼬막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익었으면 잘 삶아진 거고요. 꼬막살은 껍질에서 쉽게 분리되고 그릇에 모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상큼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베이스가 가장 잘 어울려서 고추장 크기 1스푼, 진간장 1스푼, 칼칼하게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윤기나게 올리고당 1스푼, 상큼하게 식초 2스푼, 알싸하게 통마늘 2개 다져서 담고 골고루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철이라 맛도 들고 가격도 저렴한 봄동을 사용해보세요. 조직이 단단해서 무쳤을 때 물도 많이 나오지 않고 식감이 아삭하답니다. 봄동 한 개 200g을 큰 잎들은 반을 갈라 한 입 크기로 빚어 썰어 무침볼에 담아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를 살짝 굵게 채 썰어 볼에 담고 고운 색감 더해줄 당근 4분의 1개도 0.3cm 두께로 펴 썰고 같은 두께로 채 썰어 담아주세요. 까놓은 꼬막을 모두 넣어주고 한식의 풍미 참기름 2스푼, 고소하게 통깨 1스푼을 더하고 채소들이 뭉그러지지 않게 설렁설렁 골고루 고추장 소스와 버무려주세요. 접시에 맛있게 담아주고 통깨 살짝, 짭조름 탱글한 꼬막살과 아삭달큰한 봄동의 만남은 환상의 궁합이고요. 적당히 새콤한 고추장 소스는 입맛을 확 당겨주고 밥과 비벼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막걸리를 부르는 든든하고 맛있는 꼬막 야채전. 달큰한 양파 반 개는 살짝 굵게 채 썰어 무침 그릇에 담고 먹음직스러운 색감 당근 4분의 1개는 0.3cm 두께로 편 썰고 정리해서 같은 두께로 채 썰어 담아주세요. 고소한 애호박 반개는 0.5cm 두께로 편 썰고 다시 같은 두께로 채 썰어 담아줍니다. 꼬막 전에 겨울 쪽파 250g을 더해주면 어떨까요? 찬바람을 이겨내는 겨울 쪽파는
특유의 알싸함과 은은한 단맛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 효과가 탁월합니다. 붉은 부분은 2cm 길이 정도로 잘라주고 이 부분은 4cm 길이 정도로 잘라주세요. 매콤 깔끔하게 청양고추 향기는 반을 갈라 송송 썰어 담고 오늘의 주인공 꼬막 1kg 깐 거를 국물 없이 담아줍니다. 맛을 더 풍성하게 해줄 계란 2개를 더하고 부침가루 1과 3분의 1 종이컵 물 2분의 1 종이컵 넣고 골고루 섞어 덩어리지는 밀가루 없이 전체적으로 입혀주세요. 너무 뻑뻑한 느낌이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중력불에 펴놀려 식용유 충분히 두르고 달궈지면 반죽을 원하는 사이즈로 올려서 너무 두껍지 않게 납작하게 동그랗게 부쳐내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내고 식용유가 부족하면 더해줍니다. 맛있는 색깔이 나면 접시에 담아주고 간장 소스는 진간장 2스푼, 물 1스푼, 식초 1스푼, 물엿 약간 더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꼬막전을 적당히 찢어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풍성한 채소와 중간중간 씹히는 꼬막의 감칠맛이 손을 멈출 수 없네요. 막걸리도 꼭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는 꼬막이 있다면 꼭 만들어야 하는 꼬막 비빔국수. 먼저 꼬막과 찰떡인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파 4분의 1길을 칼집 여러 번 넣고 작게 썰어 양념 그릇에 담고 그리고 양념장에는 부추를 꼭 넣어보세요. 꼬막과 부추는 서로의 맛과 향을 돋워주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짝입니다. 2cm 길이로 송송 썰어서 담아주고 계속 출연하는 인기 만점 당근 5분의 1개는 0.2cm 두께로 빗썰고 다시 같은 두께로 재썰어 1cm 길이 정도로 썰어 담아줍니다. 양념은 기본 베이스 진간장 3스푼, 감칠맛 더하는 멸치 액젓 3스푼, 새콤하게 식초 3스푼, 설탕 1스푼, 칼로리 적게 올리고당 1스푼, 입맛 당기게 고춧가루 2스푼 넣고 골고루 버무려서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국수는 씹는 맛이 좋고 담백한 중면을 삶아주세요. 맛있으면 또 먹어야 되니 2인분 정도 삶아내고 잘 저어서 끓어오르면 찬물 두 번 나누어 붓고 한번 먹어본 후 탱글하게 익었으면 찬물에 바로 헹궈 전분기를 빼주고 면발의 쫀득함을 더해주고요. 물기를 탈탈 털어서 적당히 예쁘게 말아 그릇에 담아줍니다. 부추 양념장 수북하게 2스푼 정도 올리고 삶아낸 꼬막도 적당량 원하는 만큼 올리고 참기름 적당량 통깨 약간 뿌려주면 완성. 골고루 비벼서 한입 말아 먹으면 꼬막의 쫄깃한 바다향과 부추의 쌉싸름함이 더해져 입안의 행복이 팡팡 터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안 먹으면 못 먹는 꼬막 요리 3가지 꼭 만들어보세요.